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가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벌써 북한에까지 들어갔나 봅니다. 영화를 본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통쾌했다는 소감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영화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영화를 직접 본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북한 정보 매체인 자유북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한 북한 주민은 영화에서 김정은이 처음 등장하면서 나 김정은이요라고 직접 소개할 때 웃음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대역 배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인상에 남았다는 겁니다. 다른 주민은 외국 기자가 김정은에게 주민들에게 밥은 왜 안 주나라고 질문하는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했다며 누군가 꼭 저렇게 말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마음 먹으면 김정은도 죽일 수가 있구나라는 직설적인 어법에 이제 그 노출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영화는 굉장히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코미디 요소를 강조해 어린이 영화 같다거나 북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영화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비하하고 어린애 취급하는 장면들은 김정은의 불만을 가진 북한 주민이라도 모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휴대전화 SNS를 통해 영화를 봤는데 영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